안녕하세요. LSTV 박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리얼 리뷰 시간에는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부분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리얼 리뷰는 VFC사의 글록 19 젠4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권총 중 하나인 글록 19는 오스트리아 소재의 글록사에서 제작하는 글록 17보다 약간 작은 바레이션 모델입니다. 9mm 파라블럼탄을 사용하며 장탄수는 15발입니다. 1980년대 말 개발을 시작하였고 글록 17과 성능 차이는 크게 없지만 약간 작은 크기로 휴대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글록 17이 보기보다는 각이 져 있는 형태라서 손이 작은 분들에게는 꽉 차는 느낌이 있는데요. 글록 19는 손으로 감싸지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형, 젠4면 4세대란 얘기잖아요. 3세대랑 5세대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젠4는 젠3보다 크기 면에서 약간 작아졌는데 전체 길이라든지 아니면 프레임에서 트리거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게 약간 작아졌는데 사실 무의미한 수치이고 가장 큰 변화점은 프레임의 텍스처가 완전히 변경된 거지. 작은 사각형이 무수히 양각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파지를 하고 나면 손바닥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여서 그립력이 상당히 올라갔어. 그리고 매거진 릴리즈 버튼이 커져 왼손잡이용으로 부채 장착이 가능해. 내부적으로는 이중 리콜 스프링으로 변경된 정도고 그리고 3세대랑 4세대가 일부 내부 부품이 가공 없이 호환도 가능해. 그러면 젠5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젠5는 외형적으로 슬라이드 멈치가 양손잡이용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하부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맥웰 같은 스타일로 변경되었어. 그리고 슬라이드가 젠4보다 약간 커졌고 두께가 두꺼워졌는데 표면 마감은 NDLC라고 하는 뉴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이라는 코팅으로 변경되었어. 크기가 약간 커졌기 때문에 3세대, 4세대용으로 나온 홀스터에는 장착하기가 조금 빡빡해요. 네, 오피셜 라이선스 제품이라서 박스에서부터 글록 각인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전체적으로 각인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프레임 우측에는 굳이 오피셜 라이선스라는 각인까지 남겨뒀네요. 가늠쇠 가늠자에는 대형 화이트 도트가 색입되어 있어 빠른 조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속 슬라이드가 채용되어 있고 가성비와 리얼리티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별 부품으로 재현된 탄피 갈퀴가 조금 덜렁거리고 블루백 유닛에 착색되지 않은 면이 보이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탄창은 좌우 탄창 멈치 홈이 있는 4세대 탄창을 잘 재현했습니다. 뒤쪽 장탄수 확인 구멍은 형상만 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FC사 제품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표면 질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금속 제품은 성형이나 가공이 완료된 후에 후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샌딩이라고 하는 샌드블라스트 처리로 표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샌드블라스트의 재료인 비드의 크기로 표면의 질감이 결정되는데요. 크기가 작은 비드를 사용하면 면이 곱게 나오고 크기가 큰 비드를 사용하면 홈이 크게 패여서 표면이 거칠게 됩니다. VFC 제품은 굵은 비드를 사용해서 그런지 표면이 많이 거칩니다. 이것은 제조상의 품질 관리를 위함인데요. 표면이 거칠면 아무래도 잔 흠집 같은 경우 많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QC를 좀 더 강화하고 표면 질감 처리의 다양화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이건 딱 장난감총 같은 질감이거든요. 그럼 분해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VFC 글록은 새 제품일 때 슬라이드 분해가 좀 힘이 듭니다. 분해 레버를 내릴 때 힘을 줘서 강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앞으로 밀어야 됩니다. 슬라이드는 작동성도 좋고 높은 압력에도 견디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실린더 노즐이 9mm 탄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유쾌한 점 칭찬합니다. 호법 조절은 리콜 스프링 가이드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스프링 가이드는 특정 홈의 위치를 맞추어야만 분해가 됩니다. 여기 보이는 홈을 챔버의 돌기에 맞추어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주 돌리다 보면 이 홈과 돌기가 마모가 될 수 있는데 스프링 가이드를 앞으로 살짝 당긴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새 제품일 경우에는 인너 바레를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제품은 몇 번 분해를 한 상태인데도 안 되네?
네, 이렇게 강하게 힘을 줘야 분해가 됩니다. 인너바렐은 알루미늄 재질의 검은색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질 아노다이징이기 때문에 황동 바렐보다는 내구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호폭 구조는 마루에와 달리 위쪽에서 정확히 아래로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탄이 휘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탄이 좋다고 섣불리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아웃 바렐에는 칼라파트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접착이 아닌 개별 부품을 끼워서 조립해 놓은 상태이고 부품이 회전하거나 덜렁거립니다. 그리고 이 칼라파트가 인너바렐을 잡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 집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하부 프레임의 가장 단점은 트리거 세이프티입니다. 방아쇠에 별도의 부품을 걸쇠처럼 사용을 하는데요. 방아쇠를 당길 때만 해제가 되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방아쇠가 해제되는 순간 충격으로 이 부품이 앞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거진 릴리즈 버튼은 왼손잡이용으로 변경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핀을 일자 드라이브로 밀고 버튼을 뺀 다음에 반대편으로 돌려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탄창은 가스 충전을 위해서는 밑판을 앞으로 밀어준 상태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VFC사의 다른 제품처럼 밸브 아래쪽에 장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리얼한 것도 좋지만 매번 충전할 때마다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내부 구조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집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0점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건파워에서 제공해주신 비비탄과 가스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스는 퍼프디노와 동일한 압력을 가진 가스고요. 비비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치를 확인해보니 100분의 2 공차 안에 모두 들어오는 제품이었습니다. 참고로 BLS와 동일한 등급의 비비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8도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22.4도입니다. 네, 저희가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수차례 테스트를 하고 평균치를 구한 다음에 영상 촬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결과가 쏠 때마다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통 뭐 에어소프트건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형성되는 집탄군이 있습니다. 주로 우상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퍼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는데 이 총 같은 경우는 세로로 길게 나왔다가 아래쪽에 이렇게 크게 넓게 분포되었다가 또 우상단 쪽에 이렇게 분포되었다가 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집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50g이고요. 258g입니다. 매거진은 총 20발에서 18발 사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19.9도, 현재 실내 온도는 20.7도입니다. 오늘 슛 카운트는 슛 타이머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매거진 용량도 작고 냉각이 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60발 이후부터는 슬라이드가 뒤로 완전하게 후퇴하지 못해서 비비탄을 못 발사할 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작동 범위는 6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격을 하고 총기를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먼저 VFC 제품의 이 플라스틱 재질이 약간 무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마운트용 플래시라이트 같은 경우에 옆에서 조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후레쉬를 사용할 때 너무 강하게 조이면 프레임이 끌어들면서 슬라이드 앞부분을 꽉 물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 이 부분은 적당히 조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정의 트리거 부위에 샤시가 있습니다. 이 부품의 고정은 앞쪽에 있는 십자 볼트 그리고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렇게 쉽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백 이후에 슬라이드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챔버를 때리게 되는데요. 그때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샤시가 계속 충격을 입어서 볼트 자리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록타이트로 완벽하게 고정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거나 이미 나사산이 뭉개졌다면 헬리코일이나 한 치수 큰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워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머그룹과 해머샤시를 미리 여부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00%의 확률로 파손이 됩니다. 아직 파손되지 않으신 분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사용하던 19X 모델도 똑같은 수순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콜 스프링을 다시 조립을 할 때 앞부분에 있는 이 연질 플라스틱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정확하게 자리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 찌그러져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립 시에는 리콜 스프링을 압축한 다음에 조립을 해주시면 파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의 마감은 분체 도장입니다. 그래서 피막 강도는 높은 대신에 오래 사용하면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예상대로 집탄이 좋지 않습니다. 집탄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챔버가 완벽하게 고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챔버를 프레임에 결합해서 흔들어 보면 이렇게 챔버가 유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챔버 자체가 기본적으로 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탄이 심합니다. 네, 그리고 논틸팅 바렐을 사용을 하면 집탄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바렐의 틸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총기의 경우 슬라이드가 후퇴할 때 분해 레버를 기점으로 바렐이 앞쪽이 들려지고 챔버 쪽이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이를 틸팅 구조라고 하는데요. 에어소프트건 핸드건의 경우에는 챔버가 프레임에 결합되어 있고 아웃바렐은 인너바렐에 걸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총의 작동 구조를 모방하여 아웃바렐만 움직이는데요. 아웃바렐이 틸팅이 되며 챔버와 인너바렐을 움직여 지탄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에어소프트건은 비비탄이 발사된 이후에 블로백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틸팅이든 아니든 집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어소프트건의 아웃바렐은 실총의 작동 형태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없어도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네, 아웃바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챔버와 인너바렐에 걸쳐진 상태로 앞뒤 상하로 움직이기만 할 뿐 실제 가스핸드건의 작동 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품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챔버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집탄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이 챔버를 유격 없이 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집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테이핑을 하기 위해서 챔버 안쪽에 탈지 작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불필요한 곳에 기름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챔버 쪽은 물론 작동하면서도 실린더 쪽에서 오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할 때 아마 방청이나 윤활 효과 때문에 좀 넉넉하게 뿌려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챔버를 결합을 하면 요면에다가 테이핑을 할 겁니다. 이 챔버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닥면에 테이프를 붙여서 유격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동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에 금형에서 캐스팅 되며 파팅 라인 쪽에 불필요한 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로 다듬어 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갈아주시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잠수함 패치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호법 조절 부위가 바로 호법 챔버 고무를 누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스프링이 비비탄이 지나갈 때 좀 더 원활하게 지나가고 항상 호법 조절 부품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집탄에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빼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챔버는 다시 조립을 해주시고요.
네, 요 아랫면에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미리 이렇게 재단을 해놨는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결합성이나 작동성 때문에 이 챔버가 결합을 한 이후에 상하로 유격이 많이 있어요. 물론 좌우 유격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격을 없애주는 작업입니다. 테이프는 먼저 바닥면에 한번 붙인 다음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작은 테이프를 한번 더 붙여서 결합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조금 타이트하죠? 그러면 접착 부위를 다시 줄여줍니다. 네, 이렇게 부착을 하면 적어도 상하 유격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좌우 유격은 테이프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상하 편차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테이프는 라인 테이프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두께가 있는 시트지 같은 형태로 된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가 밀리지도 않고 접착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집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VFC 글록의 매거진 호환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마루이 탄창, 위 탄창, 프로인 탄창이고요. 우선 마루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격발과 슬라이드 스톤 모두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요. 매거진 릴리즈를 눌렀을 때 처음에는 빡빡해서 잘 안 빠졌거든요. 지금은 매거진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격발과 슬라이드 스톤 모두 정상 작동하고요. 매거진 릴리즈 버튼을 눌렀을 때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인 탄창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방금 한 발이 격발이 됐는데 아까 테스트 했을 때는 정상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이후에는 비비탄이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는 것을 봐선 프로인 탄창은 호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루이와 비교했을 때 트리거 리셋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어서 속사할 때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동은 그린가스를 사용했을 때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고요. 마루이 젠3 하부 프레임과 비교했을 때 텍스처 덕분인지 그립력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동과 관계된 부분은 아니지만 슬라이드를 이렇게 포킹을 했을 때 VFC보다는 마루이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뒤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 대비 굉장히 준수한 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글록은 VFC 제품이 성능이나 내구성 그리고 가격면에서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집탄성이 떨어지는 건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나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에어소프트에서 기본형인 17과 19는 단순히 크기 차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취향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가는 26만 8천원, 해외가는 15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 플라스틱 슬라이드가 기본인 마루이보다는 좋은 가성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한 제품을 써보고 지금은 마루이에 스틸 슬라이드를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VFC 제품의 경우에는 우선 기본이 메탈 슬라이드 포함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루이의 경우에는 해머 스프링을 센 걸로 바꿔주지 않으면 높은 가스압은 못 때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VF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높은 압력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그런지 410 같은 높은 압력도 격발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형은 이 총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총은 내구성도 괜찮고 작동성도 괜찮기 때문에 글록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느 회사 제품을 구매할지 망설이시는 분들은 첫 글록으로 가장 무난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가스블로백 방식의 핸드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작동성과 내구성이 모두 괜찮기 때문에 게임으로 사용해도 집탄만 어느 정도 손본다면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메탈 슬라이드 구성이기 때문에 마루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VFC 글록도 서드파티에서 많은 옵션 부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VFC 글록 19 젠4를 리뷰해봤고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오늘 한 2,000발 쏜 것 같아. 야, 집탄만 한 1,000발 쏜 것 같아.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탄과 가스를 사용하면서 이번 리뷰에 집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마루에이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점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실내 온도는 20.5도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22.7도입니다. 매거진은 VFC 매거진을 그대로 사용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